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이번 화에선 바다 위에서 배들이 쿵쿵쿵 연속으로 사고가 난다고 해요. 이 사고를 해결하러 마이티 가드 X가 아바타와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베리와 함께 얼른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지중. 오늘도 길 따라 물 따라 여행 가는 타니네와 친구들. 아이, 불꽃 축제는 한참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모르는 소리. 좋은 자리 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아이, 좋은 자리가 어딨어? 아무데서나 보면 되지. 가보면 알아. 딱 우리 일행 앉을 정도의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끝내준다고. 어? 저도 그 바위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멋지던데요?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수지밖에 없다니까. 불꽃놀이 명당 찾으러 슝슝. 어머, 아직 아무도 안 왔네. 다행이다. 도착하자마자 냅다 달리는 커플? 설마 저 사람들도? 장군 엄마! 비상 상황이에요! 불꽃 튀는 자리쟁탈전. 놓칠 수 없지? 저기! 이러다 자리 뺏기겠어! 걱정 마! 내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다고! 어머, 진짜 선수 맞네, 맞아! 아니, 엄마 안 되겠어요! 저 사람 완전히 번개예요, 번개! 대신 전 암벽 등반 자격증이 있다고요?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격증 컬렉터! 마! 이게 케이 아줌마의 힘이다! 저럴 수가요? 과연 자리 싸움의 승자는? 역시 전다의 여사. 짝짝짝짝. 졌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경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고생이냐고. 응? 두 눈 번쩍 뜨게 만드는 경치형. 이야. 고생할 만하네. 내 말이 맞지? 이 바위에서 저 다리를 배경으로 불꽃 사진을 찍으면 인생에 남는 사진이 된다고. 타니 엄마, 그런 의미에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브이. 예쁜 노을과 함께 불꽃 축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 안개다! 어? 안개 낀다는 말 없었는데? 타니 엄마, 안개 끼면 불꽃놀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에이,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요. 아아! 불꽃 축제 진행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낀 안개로 불꽃놀이는 취소를... 안돼! 하려고 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서 두 시간만 더 기다려보다가 취소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두 시간을 기다리란 말이야? 그러게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보, 근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다리는 건 어때? 안 돼! 그랬다간 이 자리 뺏긴단 말이야. 나 참, 지금 자리가 중요해?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배고파요. 알았어. 그런데 그때 나타난 잠수함 한 대. 이건 참, 안개 때문에 근처에 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일단 올라가 보자고. 잠수함 부상. 살려줘. 안개 때문에 난항을 겪다 그만 사고가 났는데. 배가 왜 이래? 바위에 부딪힌 거 아니야?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화물선 옆에 잠수함이 꽂혔습니다. 뭐? 잠수함이 꽂혀? 어이가 없네. 당장 해양경찰에 신고해. 저 사장님, 뒤에서 유조선이 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배와 충돌이 일어나고.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바람, 메이데이. 사장님, 아까보다 더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옆구리에 잠수함 꽂히고 뒷공문이 있는 유조선에 부딪힌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딨어? 저희들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한편 밥 먹으러 간 턴이네. 저 사람들은 마주쳐버렸다. 머쓱. 장군 엄마, 모른 척해요. 눈 마주치지 말고. 아, 네네. 방금 불꽃 축제를 하려던 광안 해변에서 안개 때문에 잠수함과 화물선,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응? 광안 해변이면 여긴데? 더 큰 문제는 충돌한 배들이 방향을 잃으면서 광안대교와 부딪힐 위기라고 합니다. 광안대교 위에 있는 차들은 어서 다리에서 피하세요! 이러다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은 광안대교를 구하러 마이티가덱스 출동! 차탄, 오늘 무슨 일로 불렀지? 레디, 큐어! 지금 화물선이랑 유조선이랑 잠수함이 부딪혀서 다리를 향해 가고 있대. 살다 살다 이런 사고는 처음 듣는군. 레디, 바로 출동하자. 나도 그러려고 했어. 마이티가덱스 제군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마이티가덱스 플러스! 레디, 배들이 너무 커서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차탄, 너도 도와줘야겠다. 마이티가드 액션! 타니도 크루마이티처럼 마이티가드 X의 탑승! 레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요? 항상 좋은 소식부터 들었으니 이번에는 나쁜 소식 먼저! 나쁜 소식은 배들이 다리와 충돌할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다는 거고, 좋은 소식은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일단 저 배들부터 세우자고. 로켓 부스터! 로켓 부스터로 다리와 충돌을 막아보려는데 윈드밀 부스터! 어? 레디, 저 닻을 쓰면 안 될까? 너 이럴 수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간다! 닻을 단단하게 고정시켜놓고 배랑 줄다리기! 해도 안 되잖아. 부기 친다. 레디, 더 빨리. 어쩔 수 없군. 내가 쏘드. 내가 쏘드로 닻을 한 번 더 만들어주면. 진짜 아슬아슬했어. 겨우겨우 다리와의 충돌은 막았는데. 자, 다음 잠수함을 꺼내자고. 레스큐 리프터! 이젠 화물선과 유조선을 빼낼 차례다! 나를 시작하자! 마이티가드 X 아바타가 있으니까 손도 발도 척척! 저 기름은 내가 해결할게! 차탄! 윈드밀 부스터로 기름을 모아줘! 알았어! 기름을 한 곳에 모으면 배덕은 터프 작동! 아비오! 빨대처럼 기름을 쭉! 여기 기름 반납이요! 용접으로 구멍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이로써 모든 사건 해결! 아, 레디, 큐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이 안개를 없애줄 수 있어? 안개? 오늘 불꽃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안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 내 친구 차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지. 나도 그러려고 했어. 마이티 가드 X 제군들, 차탄을 위해 우리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가자! 괴력은 발사! 아뮤! 안개까지 없애준다고? 역시 카봇 최고야!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광안대교를 향해 가던 화물선과 유조선이 다리 앞에서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게다가 방금 안개까지 거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싸늘하다. 또다시 시작된 자리쟁탈 눈치싸움. 자기 계산하고 와. 장군 엄마, 돗자리 챙겨요. 나 내 것도 맞어요. 저기요, 잠깐만 거기 서보세요. 아, 왜요? 또 자리 가로채려고요? 그게 아니라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요? 뭔데요? 뭐냐면 말이죠, 다 같이 사이좋게 보는 거죠. 좀 좁긴 해도 좋은 건 같이 봐야죠.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어떻게 사라진 거지? 그건 비밀. 대리의 카봇 사전, 마이티 가드 X의 교통정리. 소방 구조 카봇 마이티 가드 X. 하지만 오늘은 불이 아니라 바다에서 교통정리를? 안개가 가득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교통사고가 난 배드. 다리에 부딪혀 대형사고가 날 뻔했지만 이번에도 마이티가드 X 아바타의 힘으로 해결했지. 부딪힌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도 레더건만 있으면 오케이. 게다가 헬프 X의 도움으로 안개도 깨끗하게 제거. 만능 카보 마이티가드 X, 정말 못하는 게 없다니까. 엄마가 원숭이 탐험대에 당첨됐대. 우와, 원숭이들 진짜 귀엽다. 어? 원숭이랑 개들이 싸우잖아? 갑옷, 동물들의 싸움을 말려줘. 갑옷 덕분에 겨우 말렸네. 으아, 이번엔 강아지들을 훔쳐갔다고? 갑옷, 바둑이와 강아지들을 찾아오자. 헬로카봇 X 24화, 원숭이와 개 전쟁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